잠시 씁쓸. 아, 어이 새는 뭘 해도 참 우아해. 구제이투였던 우리 사장님 영재는 우연히 현재의 모습을 목격하곤 오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요. 뭘 그렇게 놀라? 현재. 현재. 보이 역시 잠깐 두고 간 폰에 남겨진 현재 사진을 보게 되고. 그 월드기획 대표 순태도 도깨비 착장을 한 현재를 발견. 이 지붕 아래 도대체 비밀은 없는 것인가. 야, 광재야. 아, 왜 또 이러세요? 야. 봤어. 현재 졸업이 날 데리러. 아유, 도대체 술을 얼마나 드신 거야. 아유, 정말. 한편 결전의 날을 맞이한 현대판 캔디 우승. 야무지게 먹고 시험장으로 향하는데. 아, 잠깐만. 손 좀. 어머, 저거 나 건드리기도 못하는 승리요정 팔찌 아니야? 뭐야? 특별히 내 행운까지 빌려주는 거야. 꼭 붙으라고, 너. 내일 평가가 데뷔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평가라는 거지. 공개 평가면 연습생들 다 모여서? 지훈이와 저에게도 데뷔 결정 평가가 다가오고 마음은 초조해지기만 하는데요. 어우, 내 심장이 바운스합니다. 시험 시작하겠습니다. 죽어도 참아. 네, 재밌어. 배가 아프니 우승아 안 돼. 우승은 갑작스러운 배탈로 시험을 망치고.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? 이거 진짜. 시험을 망친 우승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지훈. 지훈의 짝사랑은 온 에어. 마지막으로 지훈이는 어떻게 할까요?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데. 아, 학벌은 좀 포인트가 될 만한데. 케빈이란 친구가 더 괜찮지 않아요? 아프니까 청춘이다 는 개뿔. 힘이 들어도 너무 힘든 우리 청춘들.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겠죠?